北韩军方在建筑里涌入大量士兵，高举武器，小心前进。因应近期北韩频频威胁，南韩士兵与驻地美军正进行为期2周的实弹演练。南韩总统尹锡悦更呛虾，说北韩用核武挑衅只会让自己更痛苦。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但南韩面临更可怕的无形敌人就是少子化，这将让役男人数大幅锐减。 2002년 말 69만 명이던 병력은 2018년 말 6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50만 선 붕괴까지는 고작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40년에는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因为少子化严重，历史悠久的部队被迫陆续解散。明年据传又有三个新兵训练中心要消失，出生率大减，也重创南韩 GDP。 2050년 GDP가 2022년 대비 28.38% 떨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美军队又没钱打仗，要怎么赢过兵力多两倍的北韩，成为尹锡悦政府头痛难题。 另外，北韩官方证实，前一天试射的就是目前北韩最强大的火星18洲际弹道飞弹。 ICBM 발사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은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는 보다 진화되고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北韩官媒这次也特地公布金正恩与爱女金主爱一起参观火星18飞弹发射的照片。 TVBS 新闻综合报道。 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